간암은 간에 생기는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악성 신생물이란 정상 세포가 악성화되어서 비정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고 주변 장기를 침범하며 원격 전이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신체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간암이란 간에 주로 원발 병소가 생기고 나머지 장기에 침범하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간암은 크게 원발성 간암 그리고 전이성 간암으로 나뉩니다. 원발성 간암이란 간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암을 말하는데요. 기원에 따라서 간세포에서 생기는 경우를 간세포 암종, 담간세포에서 생기는 경우를 담간암, 그리고 혈관이나 중배엽에서 생기는 간암을 6종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외에도 전이성 간암들이 있습니다. 폐암이나 유방암 등 다른 장기의 암이 간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전이성 간암이라고 지칭합니다. A형, B형은 보통 바이러스 간염 지칭하는 말이고요. 간에 주로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간염 바이러스라 그러는데 종류는 A형, B형, C형, D형, E형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세포 암종과 연관이 있는 만성 바이러스 간염은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되겠습니다. 간암은 80%가 간세포 암종을 일으킵니다. 간세포 암종의 경우에는 연관된 위험 인자가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위험 인자가 바이러스 간염이 되겠습니다.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만성 간염을 일으키면서 간경화를 통해서 간암이 생길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도 알코올이나 비만과 연관된 대사질환 등등이 결국에 간경화를 통해서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간암은 만성적인 간의 염증으로 인해서 간의 섬유화, 일종의 흉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섬유화가 진행하고 섬유화의 가장 최종 단계, 간경화로 진행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악성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일부 B형 간염 환자는 간경화를 거치지 않고도 젊은 나이에 간암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내부적 요인이라면 숙주 관련 요인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직 감염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태어날 때 산모에게서 바이러스를 받은 신생아는 만성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게 되고 이 환아가 나이가 들음에 따라 만성 B형 간염, 간경화로 진행하면서 간암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외부적인 요인은 알코올이나 간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노출됐을 경우에 간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알코올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알코올 간질환을 통해서 간암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고, 아플라톡신이라고 옥수수나 이런 곡류가 곰팡이 오염되었을 때 생기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이런 물질에 노출됐을 때도 간암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간질환이 간경화로 진행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보통 60이나 70대에 접어들어서 간경화를 통해서 간암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B형 간염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 간암 통틀어서 약 4분의 3이 B형 간염과 관련된 간암이고, B형 간염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간경화를 거치지 않고도 간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형 간염 환자는 발병 연령이 40대에서 50대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40, 50대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이때 간암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초래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흔하다 되어 있는데요. 단순한 성차에 의한 건지 아니면 남성의 경우 음주나 흡연 등 간암과 연관된 위험 요인을 더 많이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둘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